네, 새로운 미래 수석 대변인 최성우입니다. 소통과 관련해서 드리는 두 번째 브리핑인데요.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회담 과정에서 일고 있는 비선 라인 과정과 관련된 논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묻습니다. 비선 라인을 가동해 정략적 논의를 한 것이 사실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난주 회담에 양측 간 비공식 라인이 가동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논란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함성득 경기도의 정치전문대학 원장과 임혁백 전 민주당 공관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모 언론의 내용을 보면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대단히 예민한 주제까지 다루는 방대한 내용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 원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게 대권 경쟁자는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이재명 대표는 임혁백 위원장을 통해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입장을 윤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대화가 오갔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비선 라인 가동이 사실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통령실은 특사라든지 물밑 라인이라든지 하는 건 없다라고 했고 민주당도 비공식 채널이 가동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직접 나서서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벌써 두 번째 불거진 윤석열 대통령 비선 논란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검토설에 대통령실 내 비선 조직이 개입했다는 논란이 나온 지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비선 라인이 전방위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인지 윤 대통령이 의혹 해소를 위해 직접 해명해 주고 또 이재명 대표 역시 직접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윤 대통령과 이 대표 회담에서 함성득 원장이 막후 비선 역할을 했다고 언론은 보도합니다. 함성득 원장은 2014년 알선 수재 혐의로 징역 10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인물입니다. 공정위 고위 관료와의 친분을 내세워 인터넷 쇼핑몰과 광고 대행 계약을 유지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만약 함성득 원장이 비선 역할을 수행했다면 어떻게 이런 범죄 전력을 가진 인사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지 놀랍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성득 교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명료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넷째, 물밑에서 양측 간에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경쟁자가 될 만한 인물을 대통령실 인사에서 배제하겠다거나 이재명 대표 수사는 결국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거 아니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의 구체적 인터뷰를 통해 언론은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회담이 사법 리스크 흥정 등 정략적 담합을 위한 회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임기 내 김건희 이재명 수사를 조속히 매듭 짓겠다고 한 것과 맞물려 보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양측이 사법 리스크 딜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실과 당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나서서 해명하십시오. 하루빨리 명료한 답변을 국민 앞에 내놓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히 윤 대통령께서는 내일 기자회견 과정에서 확실한 해명을 해주셔야 국민적 의혹이 해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